나도 해보고 싶어. 장비 내놔. 너는 금고를 열어. 나는 망을 볼게. 조금만 더. 이제 금고를 연다. 해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 이것 봐. 여기 보물 있어. 핫도그? 우리가 지금 은행 말고 식료품점을 털러 온 거야? 내가 금고를 부수고 나갈 테니 네가 문을 지켜. 우리가 잡히지 않게. 오, 커피 머신. 뭔가 틀려. 아니, 이게 뭐야? 제클린, 뭐 하는 거야? 아니, 너랑 같이 마시려고. 조용히 하고 방해하지 마. 아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 용의자들 아니야? 합성 스케치한 거랑 똑같이 생겼네. 안녕하세요. 아, 당신들 이 범죄자들 아닌가요? 우리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너무 이상해. 그러면 이걸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신기하게 닮았네요. 어서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마크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해요. 빨리 잡아요. 이쪽이야, 빨리. 잠깐, 숨이 너무 차. 저기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 와, 이거 진짜 싸게 판다. 법의 이름으로 나는 네가 이 드레스를 나한테 주길 원해. 설마, 내가 먼저 찾았거든. 내가 이겼어. 글쎄, 누가 이겼을까? 안 돼. 그만 도망쳐. 먼저 날 이기려고 해봐. 결정이다. 누가 이길까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말도 안 돼. 이게 끝인가요? 너는 졌어, 꼬마 도둑아.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가야 해. 제발 용서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네 사진을 찍어야 해. 저 잘 나오나요? 봐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찍는 건 마음에 안 드는데. 투덜대지 마. 여기 조명 좋거든. 스마일. 어때요? 이 각도 괜찮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보여줘요. 다시 찍어줘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수갑도 보이게 다시 찍어주면 안 돼요? 와, 진짜 성가시다. 여자 교도소에서 찍는 사진들은 광택이 나는 잡지를 위한 전문적인 사진 촬영처럼 보여요. 사진 정말 멋져요. 근데 편집을 해줘야 해요. 여자 교도소에서 그들은 사진을 완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어머, 너 사진에 재능 있네. 여기는 네 새 집이야. 청소만 하면 된다. 근데 네가 직접 해야 해. 네, 이곳을 멋있게 만드는 건 어려운 도전이 될 겁니다. 축하해요. 이제 여기서 살겠네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나는 이제 원하는 만큼 잘 수 있겠네. 베개가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우와, 이게 다 쓰레기로 버려지네. 버리는 건 너무 귀찮은데. 여기 베개가 있네. 남자 교도소에서는 편안함과 청결함이 단연 최고가 아닙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미안해요. 저기 제가 도와드리죠. 큐피드의 화살이 방금 날아갔나요? 가봐야 해요. 점심때 봐요. 조치를 취해야겠어. 마지막 손길이 남았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여기가 훨씬 아늑해졌어. 거의 집 같아.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방을 같이 쓸 생각이 없거든요. 저리 가요. 이 사람은 남고 너는 나랑 함께 간다. 아니요, 싫어요. 와, 이 방은 아까 방보다 훨씬 더 멋지다. 베개도 여기가 더 부드러워. 정말 끔찍하다. 쓰레기장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살아요? 그래, 말 잘했다. 그럼 그녀는 다시 청소하러 가야겠네요. 감옥에 갇힌 후에도 로버트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교도소 우편물은 가혹하고 무자비합니다. 니리 틀림없이 날 여기서 꺼내줄 거야. 여기에 있을 거라고? 교정소? 나중에 봐.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금속 탐지기가 선생님의 금속 물건을 감지했습니다. 빵 좀 주세요. 보셨죠? 그래서 뭐? 자, 이제 아무도 날 안 건드리겠지. 도구들이 안에 있다. 이걸 로봇한테 주세요. 아니야, 안 되죠. 나는 빵 때문에 내 친구가 필요해. 아니면 그 빵이랑 안에 든 것까지 혼자 다 먹어야 할 거야. 와, 나는 정말 멋진 남자야. 어이구, 야야.
이봐, 너한테 온 게 있어. 나 같으면 그거 안 먹을 거야. 고마워요. 친구에게 보낸 도화지 쪽지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이제 곧 여기서 나갈 거라고. 안녕 친구야.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암튼 내가 공경에 빠졌고. 됐어. 끝. 물론 로버트의 메모는 더 간결했죠. 하지만 제클린도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고집 센 간수를 설득해서 수감자에게 특이한 케이크를 줄 수 있을까요? 여자 교도소에서는 남자와 달리 거래를 하기 위해 협박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 당신은 바네사를 칭찬으로 띄워줘서 방심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쩜 머리가 이렇게 예뻐요? 케이크는 뭐야? 아, 이거요? 제클린 주고 싶어서요. 뭐, 가서 주고 와. 대신 조용히 해. 야, 제클린, 내가 뭘 갖고 왔게. 바로 이거야. 철창 톱질? 말도 안 돼요. 소녀는 먼저 손톱 손질을 해야 한다고요. 난 너무 배고파. 하루에 3끼는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식사 시간이다. 네 점심이야. 이 감옥의 주요 별미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죽이에요. 아니 그럼 뭘 달라고? 물론 제가 싱그러운 오트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밥은... 어머 얘 꿈 깨라. 정말 죽 안 먹을 거야? 그래? 정말 까다롭군. 자 그럼 이건 어때?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해. 그럼 맛있게 먹어. 이제 제클린은 그녀의 품격에 어울리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위해 젓가락을 미리 준비해둔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완벽해. 배고파서 돌이라도 씹어먹겠다. 좋았어. 그래. 저 맛있는 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저기요, 그 통에 날개가 더 있나요? 내가 왜 너랑 나눠 먹어? 감히 꿈도 꾸지 마라. 레드 타이거즈, 넌 할 수 있어. 네가 이길 거야. 야, 너도 레드 팀이야? 만약 여러분이 간수와 똑같이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그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겼어. 야호! 심지어 감옥에서도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포츠 장비와 운동기구는 여기에 제공되지 않죠. 멋져. 이게 바로 내가 그리워했던 거야. 스포츠는 생명이지.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놀라운 몸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 강철 근육 좀 보세요. 나는 산을 움직일 수 있어. 이봐, 경비원. 우와, 얼큰한 것도. 철창살 좀 그만 부숴야 한다는 것만 빼고 우리 감옥이 좀 가난하거든. 동시에 여자 교도소에서 제클린도 철창살을 뜯어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강한 머리카락으로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저기요, 전 그냥 파마를 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거야. 컬러는 나중에 돌려줘도 돼? 내 계획은 또 실패다. 자, 들어와서 편안히 앉아라.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지? 그래서 우린 서로를 밀고 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입 다물자고. 신문하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우린 갈라놓을 수 없어. 잠깐만, 제가 처리할게요. 그럼 그냥 인정해. 은행에서 도둑질 하려고 했어. 어서 말해. 이게 다 제클린이 꾸민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두에게서 완전히 자백을 받아내겠어. 정말 남자다. 그는 너무 귀여워. 마치 고양이처럼. 바네사, 얘기하다 말고 미안. 끝났어요. 우리 데이트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 너도 둘 사이에 사랑의 불꽃을 봤어? 우리가 도와야만 해. 이봐요, 카드씨. 당신의 감정 고백해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그게 과연 좋은 생각일까? 글쎄요,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날씨가 참 좋군요. 신부가 멋져 보여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이 아들 탈출했어? 우리 웨딩 케이크는? 아이, 괜찮아.
드디어 난 자유다. 안돼. 로보트 너무 빨리 기뻐했네요. 사랑의 사슬에 걸려버렸어. 남자 감옥과 여자 감옥 중 어느 곳이 더 재미있었어요?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영상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